오케이. 모의고사 달려보자. 단어 파일도 여전히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고 있죠? 22번이요? 예. 22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표 읽어줄래? 했어? 본문으로 갈까? 오케이. 본문 읽어줄래? 언어 기술은, 컴마 삽입. 다른 기술과 like 마찬가지로 화면에 띄어가면서 하자. Can be acquire인데, acquire 뜻은 발음을 모르는 거 보니까는 단어 뜻만 찾아온 것 같은데 습득하다 단어 넣을게. acquire 얻다 획득하다 습득하다. 그래서 be acquired이니까 수동태. can be acquired 해석부터 할게. 습득 될수 있다. 그렇게 되니 only through practice. 읽어. 계속 읽어. 단지 practice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In the case of 관용구니까 그거 외워야 돼요. 뭐뭐 하는 경우에, 뭐뭐 하는 사례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교재에서는 in the case를 썼죠. in case를 쓰기도 하는데, of를 쓰게 되면 뒤에 명사, in case 다음에 대시 생략되고서는 주어 동사로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경우에, 뭐뭐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짜잔, 오케이. 왜 화면이 좀 삐딱하지? 삐딱한 거 딱지 새길래. 좀 밀지 말고 좀 뒤로 가줄래? Thank you. 오케이, 계속. In the case of mother tongue이니까 지난번에 다뤘는데 단어 모국어의 경우에 이렇게 돼요. 그 아이는 sufficient 단어 뜻은 충분한 단어 넣을게. 여기 이쪽으로 빼야겠나? 아, 이렇게 없겠구나. 충분한 스코프는 찾아왔니? 못 들었어, 크게. 기회로 찾아왔니? 범위나 범주라는 뜻인데. 그냥 1번 단어 뜻만 그냥 툭 하고서는 그냥 왔구나. 단어 뜻한 개만. 범위, 여지, 여유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 다시 머더텅 모국어의 경우에 그 아이는 충분한 범위를 얻는다. 그 뭐에 대한? 그 뭐뭐에 대한? 이러한 연습에 대한 충분한 범위를 얻는다고. 그의 데일리 일상적인 인바이런먼트 환경에서 그리고 그는
너무나 많은 선생님을 가진다. 단어 뜻을 찾아온 데 이번에는 읽기 시켜서 시킨 이유는 얘 발음도 해와야지 스펠링을 나중에 해. 그렇게나 많은 선생님을 가진다. 자, 모국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많잖아. 그래서 그의 부모, of, family, 가족의 다른 구성원, 친구, relative, 단어 뜻은 찾아왔을 텐데, 관계로 찾아왔니? 친척이라는 명사예요. relative, 친척이라는 명사예요. 친척들, 이 전부 다 선생님이죠. 거의 모든 사람. 자, with whom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이게 되면, 그냥 해석은 한 방에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하는? 근데 여기서 수고 하나가, 뒤에 in contact 보이니? 교재에서는 come을 썼는데, come, keep, get 등과 같은 이형식 동사를 주로 쓰게 되는데, in contact with 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누구누구와 접촉 또는 연락하다 또는 연락을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come이 이형식 동사라는 게 포인트고요. 보통 기본 출발은 be in contact with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with whom이 쓴게 with가 어디로 여기 써야 될 with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과정은 이해하시고요.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도치. 다시 읽어주라. with whom? 오케이. 그의 데이투데이 일상적인이란 데일리를 쓰기가 싫어서 그래. 일상적인 삶에서 그가 접촉을 유지하게 되는 또는 연락을 유지하게 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그는 또한 베이션 가장 강한 최상급이지? 가장 강한 동기를 가진다. 어지는 찾아왔니? 뭐로 찾아왔니? 크게 못 들었어? 어지가 충고하다? 이 명사로 욕구라는 뜻인데? 욕구나 욕망,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인데? 또뭐 어떻게 찾은 거야? 너 사전 뭐써 지금? 핸드폰에 있는 전자사전이요? 여기서는 명사로 욕구 욕망에 가까워. 충고하다, 권유하다, 권고하다는 뜻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냥 이거 해라라는 뜻보다는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게 어지야. 막 재촉하는 거야,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충고하다니 어드바이스하고 달리 재촉하다에 가까워. 그러니까는 한 번쯤 사전을 읽을 때그 단어 뜻만 볼게 아니라 본문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예문들 나와 있는 거. 그 뜻인지 진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 언어를 배우려는, 여기서 명사야. 그 언어를 배우려는 욕구나 또는 가장 강한 동기를 또한 가진다. 얘또왜 이래? 뭐야? 왜 또? 왜? 갑자기 또이 화면이 끊어졌어. 예시정지.